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논란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류 의원이 청년들과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정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정책들은 전무합니다. 권력과 돈을 맞봐서 그런지 자신에 가까운 친구들만 챙기고 여의도 국회를 무슨 어린이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청년 스피릿에서 류 의원의 논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류호정 의원 대리게임 논란 사과 사건입니다. 류 의원은 과거 자신의 게임 계정을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 등급을 올렸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게임 생태계를 혼란시켜 불법을 저지른 장본인이었습니다. 본인은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음주운전은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 없었다고 해명을 하지만 대리게임으로 올린 등급으로 게임회사 입사지원서에 기재했던 사람이 류 의원입니다. 그리하여 게임 실력을 속이고 국내 중견 게임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퇴직하고 이후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선진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며 게임노조 설립에 일조했습니다. 퇴직을 한 사이에도 게임 실력을 속이고 들어간 회사라서 회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1번을 받고 버젓이 국가의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당에 주어지는 도덕성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총선에 임하겠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도덕성의 무게를 느낀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대리게임은 아예 불법입니다. 둘째,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 사과 사건입니다. 민주노총 노조활동을 했으며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 의원이 수행비서를 부당해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SNS를 통하여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당사자인 전직 수행비서 A씨는 인터뷰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류호정 의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의한 타투어법 제정안을 발의한 류 의원을 보면 철없는 갓난아이가 완장차고 설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불법을 저질러 온 사람이 권력을 쥐면 무서운 법입니다. 6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아이돌 몸의 밴드로 가리고 있는 사진들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류 의원의 발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궤변이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말하는 것이며 적절한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떠드는 모습입니다. 또한 타투가 좋은 것이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타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며 저부터도 불쾌감이 심히 듭니다. 류 의원의 행동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가정교육 받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칭얼거림에 불과합니다. 사례로 한 기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에게 문신을 한 사진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의 일간지에 나온 기사로 한 아버지가 9개월 된 아들 몸에 잔뜩 타투를 새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아기의 팔과 다리에 날아가는 새, 앉아있는 새가 잔뜩 새겨져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아기에게 타투를 새긴 남성은 예전엔 아기를 벗겨 봐도 밋밋해서 의미가 없었지만 이젠 매우 아름답고 시적인 무언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그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한다며 타투를 하고 나니 훨씬 보기가 좋다고 타투 예찬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SNS에 타투를 새긴 아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현지 경찰이 자식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부인은 곧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에게는 그러한 상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만 보고 22대 국회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위치로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